네, 여보세요. 전화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예.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나 엘러드를 한번 살려면 어디서 삽니까? 그거 뭐 파는 데 많죠. 뭐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예. 네, 엘러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예. 그게 파는 데도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인터넷을 좀 잘 못해가지고. 아, 그 저기 엘러도 좀 다루실 줄 아세요? 아니 몰라요. 그냥 한번 저도 그 남침 땅굴 탐사대 그거 이제 관심 있게 쭉 어서 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저희 집 있는 데서도 네.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이 다가구 주택인데, 예. 저희 집은 벽돌로 연결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벽돌이 된 게 아니고, 그 기둥 위에 그냥 있는 집이거든요. 몇 층인데요? 3층이요. 3층 중에 3층이에요? 계신 데가? 예? 3층 건물에 3층에 계시냐고요? 아니, 건물은 7층까지 있죠. 아, 예. 그런데, 그 속에, 안방에서도 소리 나고 크기는 안 나는데, 네. 그 붕 하면서 그런 소리가 화장실에서도 나고, 안방에서도 나고, 그런데 집사람은 소리를 들었냐고 그랬더니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게 아주 계속해서 나는 게 아니고, 네. 좀 소리가 났다 안 났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가 그 지역이 어딘데요? 저희는 김포공항 바로 옆이죠. 아, 김포공항. 예. 네. 김포공항이면 그 땅굴 들어가고도 남았죠. 어디요? 대화초등학교. 아, 그쪽에 대화초등학교가 있습니까? 방화초등학교. 아, 방화? 예. 바로 공항 옆이죠. 공항에서 얼마 되질 않지. 그러면은 거주하시는 그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대로입니까? 아니면 무슨 건물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다 주택가예요? 그 주택가죠. 주택가고, 가장 찾기 쉬운 데가 초등학교죠. 방화 초등학교. 네, 근데 주변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거기는 재개발 한다고 거기했는데 공사하는 데는 없거든요. 재개발 한다고만 써져 있지. 그러면은 소리가 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 특별히 많이 나는 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일정하게 그게 시간인 때가 없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 조금 안 돼서 나오거든요. 안방에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씻으러 화장실에 가니까 또 소리가 나더라고. 그게 크게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세하게? 예, 미세하게 나는데, 그건 분명히 제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가 그냥 진동인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기계음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차량 엔진음 같은 거가 들리는 거예요? 울리지는 않는데, 예. 배 지나가면 이렇게 붕 하고 그런, 울리는 그런 소리죠. 그냥. 여기 3층이에요? 네. 여기 반응 온다. 여기 반응이 오는데요. 열렸어. 예, 여기 반응이 와요.
여기 끝났네. 여기 제법 좀 넓은데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어둡네, 많이. 여기. 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거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공간이 협소하니까요. 저쪽 도로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인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1, 2 열리고 이렇게 가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서 한번 보면 알죠. 아니, 방향. 여기서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방향이 두 군데를 해보면 어딘지 이제 확실하게 알죠. 이렇게 열리네요. 다시 한번 와봐요. 저쪽에서. 네? 이렇게. 잠깐만요. 자. 갑니다. 열리죠? 네, 이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란히 일자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 저쪽에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네요. 예, 예, 예. 저쪽에서 온 건지. 그거는.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이쪽인지 이쪽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탐사했던 곳에서 여기 열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넓이의 폭을 가지고 있는지. 폭이요? 예. 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방향이네요. 예. 그렇게 넓지가 않네. 여기서 요 기둥 사이 정도 돼, 대략에. 그 집어넣고 이걸 덮어놨거든요. 덮어놔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기둥을 타고 거기에 올라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딴 소리는 아무, 전번에는 그 저. 아, 녹음해 놓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예, 어제는, 어제는 그 소리만 들리더라고. 흙무너질 소리 막 흙하고 돌하고 섞여가지고 막 무너지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들리고. 그 앞에는 그 막 뭐 뭐 돌 가는 소리, 기계가 뭐 돌을 막 깎아 저 돌리는 소리 하고 또 철도 쉽게 얘기하면은 화물열차 일이 지나가는 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정면 65mm 정도가 나오니까요. 예, 그거 여기 보면 이제 가보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좀 열리는 것 같더라고. 도로는 열리는 것 같고 이거. 갈라진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 방향이 두 개예요. 두 개 라인이? 네. 여기 아까 저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게 있고, 이렇게 지나간 게 있고, 간격은 얼마 안 떨어져 있네요. 그 여기는 지금 우수관이 아까 감지가 된 거고, 두 개는 여기 지나간 게 맞아요. 이 건물 밑으로. 이거. 여기 좀 숙이네. 네, 조금 숙여요. 숙여야지 헷갈다가 안 돌거든요. 이렇게 여기 저기 해보니까 저 여기 갈라진 데 하니까 똑바로 열리는 것 같더라고. 느끼신 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소리가 나기 시작한 지가? 모르는데 뭐가 이 웅웅 하는 소리는 좀 한 몇 개월 난 거야? 소리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네. 날짜가 언제가 되겠는지. 여기는 다 그냥 근데 저기에 있어가지고 예. 아파트 쪽에는 도로가 되게 많은데 앞에 여기 있기는 있을 텐데 아파트 외곽으로 해서 한번 지나가 보면 알 거예요. 아, 여기 뚫려 있네. 뚫려 있어도 중간은 뭐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아파트 단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맞바로 끝나는 쪽 외곽을 한번 탐사해 보면은 두 개 라인이 아마 잡히지 않겠나 싶어요. 아, 여기가 정문인가요?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인가요? 예.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서 방향을 떠나갔으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한번 가보면 되죠. 해보면 되죠. 최대한 이쪽으로 온 이유는 지하의 인공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뭐 맨홀이라든가 내지는 우수관 뭐 이런 걸 피해서 이쪽 최대한 이쪽으로 온 거니까요. 뭐 이쪽으로 안 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한번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응이 뭐가 오죠? 예, 반응이 옵니다. 동공이 요거 멋졌네요. 아, 폭은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시작 저쪽에 아까 그 방향과 거의 일치하죠, 비슷하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예, 멈췄죠. 이쪽에 있나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있으면은 조금 떨어져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여기는 지금 여긴 반응이 안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예. 더. 여기 지금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저기 정문까지 한번 예. 가보시죠. 여기? 네. 여기 끝났고요. 네. 여기 또 하나가 지금 열리죠? 예. 그럼 이거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불과 뭐 한 3m 2m, 남짓. 3m? 예. 남짓인데. 예. 자, 저쪽. 이제. 근데 여기는 좀 특징이 조금 넓어요. 여긴 넓고 여긴 좁고. 간격은 떨어진 데는 얼마 안 되고. 여기 오기 시작하네요. 여기 끝났고요. 다시 열리고. 여기 끝나네요. 다시 좀 더 가볼까요? 여기 반응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아까 그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저쪽에서 계속 연장돼서 왔다는 얘기지. 네. 예측할 수 있는 게 저쪽이가 바로 공항이거든. 아, 저쪽이요. 공항 쪽이래요. 아. 그래 북쪽이 이쪽인가 봐요. 이쪽. 아. 이렇게 왔겠죠. 네. 여기에 여기 김포공항 바로 이쪽에 또 큰 도로 저 김포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고.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그 거주지 쪽에서 이쪽으로 반응이 나오는 쪽. 이쪽이 북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남쪽이 서쪽이 저쪽이네요. 네. 서쪽이 저쪽. 네, 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쪽이 뭐 북쪽이에요. 이거는 저기 동서 동에서 서로 파는 건데. 동서 예, 땅굴이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 와가지고 중간에 기착점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나가는 게 몇 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만한 걸 만들어 놓고. 네. 여기 와가지고 예. 뭐 이쪽 방향 이렇게 갈라질 수가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하지만 여기는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걸 봐서는 계속 어디선가 예. 이런 지점을 통해서 새끼 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인 거는 확실하고 방향이 저쪽으로 갔다. 예. 그 어르신 그 계시는 그 건물 쪽에서 와서 저쪽 방향이 그대로 일치하잖아요. 예. 세 포인트가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그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신 게 몇 개월 정도 되셨나요? 좀 됐어요. 뭐 처음에는 그 딱딱하는 소리는 오래됐고 예. 또 윙붕도 윙붕붕 하는 소리는 그다음에 들었고 시간대가 그럼 불규칙하나요? 아니면은 붕붕 하는 소리는 그거는 뭐 새벽에도 들리고 뭐 아 특정 시간이 아니고 예. 특정한 시간이 아니고 예. 또 아침에도 잘 들리더라고요. 아침에도 아침에 차,
이제 5시나 4시 정도, 4시 한 25분 되면 깬데, 예. 그 시간대 그렇게 잘 들리더라고.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숨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소리가 뭐 나와요. 새벽에도 들리고, 막 한밤중에도 들리고. 예. 붕붕 하는 소리는 일반 사람은 좀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거야. 뭐. 저는 이제 듣는데. 예. 처음에 들어보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느끼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저는 뭐 땅 속에서 지금 뭐 녹음해가 듣는 소리는, 그런데 이건 녹음했는데 그거는 안 들리더라고요. 붕붕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예. 다른 소리, 흙 무너지는 소리, 저 막 그 또 그 기둥바늘 세우는 거 그거 있잖아요. 빔. 예. 빔 때리는 소리, 또 기차. 그 예. 시간대는 언제쯤? 예? 시간대가요? 시간대가 전번에 와서, 저녁에 와서 쉴 때 사 왔으니까. 이거 녹음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이틀, 예. 이틀인가? 어. 이틀인가 됐고.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 목요일날인가? 아, 금요일날 그거 저 김포 갔다가 가서 토요일날 사가지고 들어보고. 일단은 저쪽으로 뭐 또 이동하셔가지고 한번 또 저기 얘기 나눠볼까요? 그 우리 어르신이 이번에 예. 최근에 예. 그 엘로드를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한번 그 엘로드가 잡히는지 한번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뭐. 지나가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지금 우리 저 뒤쪽에서 기술 고문에 의하면은 지금 두 개의 동공이 지금 감지가 되는데 우리 어르신도 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그거를 손을 이렇게 그냥 여기 꽉 잡지 마시고 예. 이게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야 이게 자유스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세우면은 아. 근데 이게 여기가 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게가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예. 그냥 얘가 편하게 움직일 수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너무 꽉 잡으시면 이게 안 올라가겠죠. 반응이 와도. 예.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힘은 주지 마시고 예. 요거 방향은 요런, 요 정도로 이렇게 기울이시면 이제 판단하기가 좋으신 거죠. 한번 걸어가 보세요.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안 오네요. 예, 그건 뭐 사람마다 인지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조금 더 전진을 해보시죠. 조금 더. 예. 지금, 제 거하고는 틀리는 게, 아, 이건, 제 거는 아주 이게 가는 거고, 이거부터 가는 거고, 예. 동을 여기다가 끼었더라고요. 예. 동을 이제 손잡이 있는 데다가 동을 끼어가지고, 그거 좀 예. 해주더라고요. 예. 한번 다시 지나가. 네, 한번 더. 전혀 안 버리지 않는데 희한하네. 너무 많이 숙이셨어요. 저 세워보세요. 조금 더. 예, 네, 그 정도로. 반응이 없는 거죠? 지금 네. 반응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숙 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거 이거 손으로 제가 한번 그 한번 꽉 잡아 보실래요, 그냥.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강제로 돌리는데요. 예. 이제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 반응이 세게 오는 데는 예. 안 돌아가게 하려고 꽉 잡았는데도 이게 지 혼자 막 돌아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떤 사람마다의 차이인데요. 이게 강하게 오는 느낌은 이걸 꽉 잡고 있어도 얘가 지 혼자 막 예. 끌고 돌아갑니다. 이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저희는 이제 숙달이 돼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쓰는 게 이게 파이프 속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거는 그냥 막 돌아갑니다.
잘 들어갔다. 예, 막 움직여요. 예. 네, 그... 선미 아파트 이동에서.